평소 아들이 본인 외모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눈이 작다고 눈 수술을 한번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쌍수요? 예, 제가 수술을 해도 어울릴 눈이면 제가 해줬겠죠. 근데 맞아. 짐이 이상할 것 같아. 느껴질 것 같아요. 절대. 안경 벗어봐요, 다시 한번. 자, 한번 딱 봐봐요. 여기서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쳐요. 자, 우리 한번 CG로 나중에 보여줄게요. 방송 확인하세요, 나중에. 네. 아, 뾰로롱?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눈 매력적이라고. 그럼 쌍꺼풀 없는 눈이 요즘 또 대세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근데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랬어, 쌍꺼풀 수술을? 네. 그래서 해달라 그랬는데 네. 형은 해줬거든요. 형은 해줬어요? 형은 했다고? 형은 했어요? 네. 아니, 형은 했다고? 형은 했어요? 네. 근데 저는 형은 해야 어울리는 어? 눈인가 봐. 어, 형! 형 눈! 어? 티 안 나는데. 형도 눈이 큰 눈은 아니거든요. 아, 제가 쌍꺼풀 수술한 이유가 제가 좀 눈썹이 어릴 때부터 말려 들어가서 아, 눈을 못 찾았었어요. 아, 옛날 눈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지금. 오. 그래도 어머님 뭐 일부러 형만 위해서 해준 게 아니라 동생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될까 봐 안 해준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형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형이 이제 연기자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 배우? 네, 배우 하려고 그래갖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 넌 잘생겼으니까 해봐라. 근데 안 됐잖아요. 근데 안 됐죠. 근데 저도 가수가 꿈이었어요, 옛날에는. 노래 잘하는 거구나. 네, 가수가 꿈이었는데 대학도 합격하고 보컬 전공을 합격을 했었는데 그래갖고 나도 하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안 밀어줘? 아, 너는 얼굴이 그렇게 뭔 가수를 하려고 그러냐. 집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대학하고 다 포기하고 군대로 들어갔어요. 아, 본인의 노래는 잘하긴 해요. 네. 잘하긴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수가 될 정도 실력도 아니었고. 큰아들 왜 밀어줘요? 큰아들은 비주얼도 그때 당시는 꽃미남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였고 본인이 또 간절히 원했었고 제 판단 하에도 아 연기를 하면은 또 외우는 것도 잘 외워요. 연기를 하면 적합하겠다 싶어서 좀 밀어주긴 했는데 오히려 개성 있는 연기는 이쪽에서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개성으로 가지 마. 근데 외모도 서럽지만 일단 집안에서 친가하고 해서 형이 가장 큰 장남이고 11살 차이 나는 늦둥이 한 명이 있어요, 동생. 근데 그 11살 차이 나는 동생마저도 저를 이제 무시를 하니까. 아, 진짜? 그럼 형이 그렇게 하니까 동생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학원을 끝났는데 이제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데리러 오라고. 이제 여자니까. 알았어, 내가 갈게 이러니까. 아니, 나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진짜 오빠 말고 셋째 오빠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진짜? 야, 이거 너무 소문이 난다. 그랬을게 또 이건 차별이. 그래서 지금 몇 학년인데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중2라 그래 병에 걸렸어. 우리 여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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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형이 도찌 오빠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 네. 별로 안 좋아. 중2라니까 큰일 나요. 근데 왜 첫째 오빠 보고 나오라 그랬어요? 오빠들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애들이 첫째 오빠를 나오라 그랬고 첫째 오빠 사진 보고 와 진짜 잘생겼다 나 진짜 한번 보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데리러 오라 할 때 첫째 오빠 보고 좀 오라고 했었어요. 작은 오빠 사진도 이렇게 잘 나온 거 있으면은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은 잘 나온 사진 같은 경우 너무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몸 상체 이렇게 좋고 그래가지고 제 사진 있어가지고 보여주고 그랬는데 좀 못생기긴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굴 부분을 좀 자르고 보여줬어요. 근데 얼굴 부분 얼굴 부분 보여달라 할 때 오빠 선글라스 낀 게 그나마 낫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 낀 거 보여줬어요. 정말 무시하네요. KBS